네, 안녕하세요. 금빛대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 쿼드형 프레임, 예, 지난 시간까지 이런 쿼드형 프레임을 만들어서 예, 테스트 비행까지 완료했죠. 아주 잘 만드셔서 잘 날리시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 강좌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 뭐. 그 내용이 조금 용어나 이런 것들이 좀 생소해서 어려우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이렇게 질문 남겨주시면 예, 저 이렇게 최대한 성의 있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를 만들게 된 계기가 일단 제가 시작할 때 겪었던 어려움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고자 해서 시작을 했던 거고요. 특히 이제 이게 아무래도 이제 드론에 이런 전자부품들이라던가 혹은 좀 생소한 이제 막 시작하셔서 생소한 RC 용어들이 많이 사용이 돼서 좀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네, 배터리 충전이 다 됐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망설이지 말고 저한테 이제 그 질문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최대한 성의 있게 예,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뭘 많이 늘어놨죠, 제가? 이번 시간에는, X형 프레임. 그,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지난번에 만들었던 것하고 다르게, 가운데가 좀 이렇게 좁고, 앞뒤로 길쭉한, 예, 가운데가 좁고, 앞뒤로 길쭉한, 요런 프레임을 예, 만들 건데, 이 X형 프레임은 특징이 여기 보이시나요? 프레임 여기 그리고 여기 가운데 이쪽 그리고 옆에 거의 간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정 X형 프레임이라고 하고 정 X형 프레임의 대표적인 프레임이라고 할 수 있는 아스트로 트루 X 프레임으로 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아스트로 트루엑스 예, 개인정보가 있어서 아프기 때문에 예, 트루엑스 프레임은 이렇게 생겼고 예, 이렇게 부품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가적으로 예, 보여드리는 거는 요거는 뭐냐면 그 프레임 옆에 이렇게 올리는 캐노피예요. 이게 캐노피인데 암테 캐노피인데 이런 거를 해 놓으시면 와이어가 이렇게 들어가는 걸 보호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이런 프레임들의 특징은 암대에도 변속기를 올릴 수 있지만 그거보다는 이런 4인원 변속기 그러니까 변속기 4개를 하나로 합쳐놓은 변속기를 많이 사용하고요. 이유는 암대가 좀 얇아요. 저희가 썼던 프레임보다 암대가 조금 더 좁고 얇기 때문에 변속기를 직접 올리는 게 적절하지 않아서 그냥 모터 올리고 안쪽에 4인원 변속기를 넣고 이렇게 와이어를 직접 이렇게 밀어 넣습니다. 그래서 이런 와이어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캐노피 뭐 괜찮으신 분들은 하나 같이 구입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 프레임이 저렴하지는 않습니다. 예. X형 아스트로 프레임들이 전반적으로 가격대가 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건 저는 이미 갖고 있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퀄리티 면에서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저희 이 카본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여러 장 겹쳐서 쓴다고. 한 장 한 장을 원단이라 그래요. 이 카본 원단이 굉장히 좋은 걸 쓰고 있기 때문에 예, 요거를 예,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아니면 여러분들 뭐 이제 다른 그 좀 저렴한 거 벡터라든지 벡터 계열이 아이고 불이 꺼졌네요. 예, 벡터 계열이 좀 가격이 저렴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름이 하나 생각이 안 나네요. 5만원대 프레임들도 반값 정도도 하는 프레임들도 있습니다. 또 요즘 이건 XB 에어 SR이라고 스트레치 프레임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앞뒤로 프레임이 앞뒤로 길고 여기가 앞이 좁은 예, 옆이 넓고 앞이 좁은 이거를 이렇게 돌려놓으면 우리가 벡터 프레임 만들었던 거랑 비슷한 구조가 되는데 이런 걸 H형 프레임 이런 걸 SR 프레임 앞뒤로 개구리처럼 길게 뻗은 거 SR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 XB도
트루엑스 형 이런 정 X형 프레임이 있는데 요새 재고가 없는지 구하기 힘들더라고요. 뭐 지난번에 보니까 뭐 수출 물량이 많아서 그런 건지 뭐 어쨌든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그 이것도 이제 아스트로 스위치. 이건 아스트로 스위치입니다. 아스트로 스위치. 이것도 스트레치 프레임인데 요거 이제 요것도 X형 정 X형 프레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취향에 맞는 프레임을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미 갖고 있어서 이걸로 설명을 드리지만 이 프레임은 솔직히 좀 추천을 안 드려요. 왜냐하면 튼튼해요. 암대 두께가 무려 4mm 정도 되고요. 다른 프레임들 다른 암대들은 보통 3mm 정도 되는데 이게 3mm 되고 지금 XB 아까 보여드렸던 건 한 6mm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합판만 5만원이 넘어요. 합판만. 그러니까 암테 하나 부러지면 합판 갈아야 되는데 웬만한 프레임 하나 값이 나오기 때문에 이 프레임은 제가 이걸로 설명을 드리지만 그다지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좋은 프레임이긴 한데 그리고 이 프레임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굉장히 좁아요. 이게 보시면 여기 이제 제가 재볼게요. 번역 꺼냈으니까 보이시나요? 20mm 밖에 안 돼요,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런 4인원 변속기 넣고, FC 넣고, 그러면, 수신기 넣을 자리도 되게 애매해요, 이게. 그리고, 캠은 앞으로 달지만, 수신기 넣을 자리도 애매하고, 이 위에다가, 영상송신기를 다는데, 이 영상송신기도, 고정이 그렇게 수월한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프레임들 이전에 보셨던 프레임들은 안테나 홀이 있는데 이건 안테나 홀도 없고요. 이 스위치 같은 경우도 안테나 홀이 이렇게 없어서 지금 뭐 숏 안테나 껴놨는데 이렇게 가고요. 그래서 이 프레임은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저도 처음에 못 모르고 샀습니다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그냥 이런 형식의 프레임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저는 이 프레임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 프레임을 선택하지 마시고 적당한 가격에 조금 더 이 간격이 넓은 프레임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높이가 좀 높은 거는 벡터 쪽이 조금 높이가 괜찮고요. 제가 보기에는 벡터나 그 괜찮고 저 XB도 프레임이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저게 하나 더 있는데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제가 모든 프레임을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적당한 프레임, X형 프레임을 하나 선택을 하셔서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항상 그 부품 선택하는 순서를 말씀드리는 게 프레임, 모터, 변속기, FC 요 순서로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뭐 카메라나 영수기는 상관없어요. 그리고 수신기도 여러분들이 쓰시는 거 쓰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일단 프레임이 비행 스타일을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꼭 뭐 원하시는 스타일로 하셔도 돼요. 그리고 비행성에서 엄청나게 큰 차이가 느껴진다 그러진 않습니다. 사실 그거 느끼시면 여러분은 이거 영상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초고수예요. 예. 여러분들이 그걸 딱 느끼시고 그것도 이제 변해요. 그러니까 비행성도 이런 프레임이라고 해서 막 프리스타일에 딱 적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스트레치 프레임을 쓰더라도 여러분들이 세팅하는 PID 값을 세팅을 해서 이렇게 뭐 어느 쪽 반응을 더 좋게 한다 그러면 그것도 변합니다. 그러니까 정답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거는 이번 강의는 4인원 변속기를 써서 한 번에 조립하는 그런 과정이 핵심이고요. 프레임을 선택하시는 건 여러분들 주관에 맞게 스타일에 맞게 일단 시작이니까 좀 예쁘고 튼튼한 거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웬만하면 한 판짜리 사지 마시고 암대 각각 살 수 있는 걸로 암대 깨지면 바꿔서 끼울 수 있는 걸로.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얘네들은 개별적으로 암대를 하나씩 끼울 수 있어요. 이렇게 상판 합판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걸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암대를 부러뜨릴 정도로 강하게 날리시면은 여러분은 위너. 예. 농담이고요. 그렇게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그렇습니다. 프레임은 항상 프레임 먼저 선택하고 여러분들 비행 스타일을 결정하시고 거기에 맞는 모터를 고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비행 스타일, 이 프레임 스타일이 여러분 비행 스타일을 일단 결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 다음에 모터를 저는 요번에 하이프 트레인, 예, 2306 2450K 짜리, 예, 모터 아주 그냥 스타일이, 얘는 그, 이 앞, 보시면 밑에도 없어요.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높고, 밑에 판이 따로 독립되어 있고, 예, 이렇게 스타일리시한 모터, 요즘 프리스타일러들이 많이 쓴다는 이 모터, 예, 저는 비슷한 사이즈의 이 모터를 쓰다가 이걸 이식을 하고 이걸 끼우기로 했습니다. 예. 이 모터가 나빠서 바꾸는 게 아니에요. 예. 그냥 다른 데 끼우려고 이 모터를, 예, 끼우려고 합니다. 모터는 비싸니까 여러분들 적당한 가격대에 적당한 스타일리시한 모터들, 예, 꼭 가급적이면 이제 여러분 비행 스타일이 좀 터프하거나 그러신 분들은 추력 높고 KV보다는 추력 위주로 보시고, 그 재원표에 나오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리고 여러분 스타일이 좀 더 소프트하거나 부드러운 분들은 이제 KV 위주로, RV 추력보다는 KV 위주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모터는 저는 이 하이프 트레인 이거 선택을 했고요. 한번 날려, 잘 날리시는 분들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이걸로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모터는 그렇고, 자, 변속기는 하비윙 40A 4-in-1. 변속기는 하비윙 40A 4-in-1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 말씀드리면, 이 변속기가 막 끝내주기에 좋거나 그러진 않아요. 4-in-1 변속기 중에 가격이 적당하고, 그럭저럭 성능이 무난해서 이걸로 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이걸 두 개나 태워 먹었어요. 예, 이걸 두 개나 태워 먹었는데, 태워 먹은 이유는 이따 조립 과정에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얘는 얘랑 또 세트예요. 세트 아이템. 예, 지금 배선은 이미 다 해놓은 상태에서 분리만 했습니다. 원래 쓰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모터를 물리면 이 4-in-1 변속기에서 또 신호선을 또 올려줘야 되는데, 얘는 그런 거 없이 여기 핀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핀이 있어요. 전용 커넥터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꼽아주면 끝납니다. 이렇게 꼽아주면 끝나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대로 쓸 수 있는 거죠. 하나 주의할 점 말씀드리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변속기 선택 과정에서 말씀드렸는데, 얘네가 올려주는 그 BEC,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압을 내려서 5V, 10V로 사용해 주는 게 되게 약해요. 예, 그래서 이런 변속기를 쓰실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는 BEC, 그러니까 전압을 조정해 주는 거, 모듈을, BEC 모듈을 사용해 갖고 5V, 12V로 변환해서 쓰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그냥 아예 이렇게 카메라랑 영수기, 이제 추가적으로 전원이 필요하죠. 얘네를 그냥 배터리 전압을 그냥 받아서 쓸 수 있는 놈으로 선택을 해서 쓰시면 돼요. 입력 전압, 뭐 얘 같은 경우는 24V까지, 얘 같은 경우는 36V까지. 그래서 그런 게 가능한 카메라랑, 예, 영상 통신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별도 배에서 BEC 없이 이렇게 해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뭐 추가적으로 뭐 어떤 다른 모듈이나 LED를 달고자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맞는 BEC를 별도로 준비를 하시면 좋습니다. 중요한 거는 말씀드렸지만 여기 올라오는 전류값이 최대 1.5A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5A를 가지고 수신기 쓰고 얘 쓰고 나면은 별로 쓸 게 없어요. 아시겠죠? 변속기에서 FC 쪽으로 올려주는 전류는 얘는 스펙상 1.5A 정도밖에 안 올라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눠 쓸 게 없어요. 다른 이런 기기들하고 딱 이렇게만 쓸 수 있게 하시고, 가급적이면 여기 저기 지금 저 비디오 신호선을 넣어놨는데 저쪽으로 올려서 쓰시는 걸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FC 변속기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카메라는 런캠 이글을 준비했습니다. 런캠 이글 2. 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사용하던 거고요. 화질은 매우 매우 훌륭합니다. 예. 제 개인적인 소감은 그래요. 매우 매우 훌륭해요.
그리고 이번에는 영수기를 TS5828L 요걸 쓸 겁니다. 5.8기가짜리고 40채널 지원하고요. 성능, 안정성 괜찮습니다. 네. 영상 잘 들어오고요. 혹시 이제 변속기 튜닝에 관해서 강좌를 보실 분 궁금하신 분들은 요거 커넥터 부분 처리하는 거라든지 방열 반다는 거 영상 따로 준비해 놨으니까 준비해서 보시면 되고요. 부가적으로 모터 가드는 예, 제가 사용하던 거 썼습니다. 지난번에 왜 한번 떨어졌는데 혹시 보이시나요? 예, 깨졌습니다. 여기가. 예, 그래도 그냥 쓸 거예요. 저는. 예. 예, 깨졌는데 여기가 이렇게 완충을 해줘서 예. 얘네들이 또 살아남았습니다. 예, 그 대단한 걸 얘네들이 또 해냈습니다. 얘네들이. 예. 모터 보호 충실하게 해줬고요. 부가적으로 인터넷에서 이런 3D 프린트 출력물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해서 얘는 역할이 앞에 뒤에 하고 이렇게 달아서 가운데 배터리가 고정될 수 있게 도와주고요. 뒤쪽에 LED를 달수 이렇게 고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얘는 안테나를 뒤쪽 상단 프레임에 안테나를 이렇게 해서 고정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잘 설계가 안돼 있다는 거예요, 이 프레임이.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따로 만들어서 나오고, 뭐, 여기서 이제 수신기를 뽑기도 하는데, 저는 수신기를 밑으로 뺄 거니까, 뭐,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쓸 거고, 얘는, 이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카메라 이렇게 받쳐주는 거. 예, 이렇게. 왜냐하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카메라를 고정하는 볼트가 이렇게 두 개밖에 없는 애도 있어요. 하나, 둘, 네개 있는 게 있고, 둘씩 있으면 카메라가 자꾸 아래로, 이렇게 카메라, 난 고각을 봐야 되겠는데 카메라가 자꾸 아래로 떨어져요, 이렇게. 자꾸 내려와요. 예. 안 좋겠죠. 비행하다가 카메라 떨어지면은 당황스럽죠. 그러다 땅 보면, 예, 답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받쳐주는 이런 것들도 필요하신 분들은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요새는 이 아스트로는 트루엑스는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고 제일 좋은 건 이런 거 필요 없는 거예요. 이런 거 필요 없는 프레임이 제일 좋습니다. 딱 오리지널로 딱 조립할 수 있는 거. 자, 자재는 이 정도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어느 정도 해놓고서 배선 이런 사용 방법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또 설명을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과 하는 금빛 돼지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